화창한 6월의 어느 날, 나는 뭉크와 함께 하긴 하루누구를 향해 출발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우리의 여행길은 순탄치 않았다. 말이 도망을 갔었고,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오늘 하루 동안 거의 10시간을 달렸네요. 말들이 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제갈을 풀어주고 앞다리 두 개, 뒷다리 하나 묶어줍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풀은 뜯을 수 있지만 멀리 도망은 못 갑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근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많이 배가 고플 겁니다. 하늘이 구름이 가득한 것이 오늘 밤에는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말들을 풀어놓고 텐트를 치고 대강 밥을 해서 먹고 누웠습니다. 전화도 안 터지고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요치밖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자야죠. 자, 뭉크도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 튀겨. 실무수 뭐래 여정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들은 일찍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늦게 일어났어요. 원래 좀 더 일찍 출발하려고 했는데 잠을 푹 자버렸습니다. 현재 시각 조금 있으면 오전 9시입니다. 9시 정각에 출발해서 하긴 하루누르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에 꼭 도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날 첫 번째 일정으로는 말들에게 물을 먹여야 합니다. 밤새 풀을 뜯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물을 먹으러 가야 합니다. 사람도 좀 씻고 말도 좀 먹고 그래야 됩니다. 이어 아침부터 어마무시한 길을 가고 있네. 굴러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말이 실었던 짐이 흐트러져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유목민이 차에서 내려 아무 말도 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내려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을 사랑하는 이유, 제가 몽골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샘베노타.
수에 빨리 걸려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박인 하루누르로 가는 둘째 날의 여정. 어제 테르지 국립공원을 출발하여 하루 반나절간 55km를 이동했다. 현 지점부터는 일반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육지가 나오게 된다. 이곳이 일반적인 차량들의 접근 한계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일정상의 문제나 장시간의 승마를 피하고 싶다면 현재 이 지점에서부터 승마 트레킹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제 호수까지의 남은 거리는 약 25km. 가파른 산들과 여러 개의 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헨티 아이막의 북쪽으로 가면 몽골 전통의 하얀 게르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통나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많이 나타납니다. 주거 문화가 달라지는 것이죠. 나무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광활한 면적에 산림이 이렇게 우거져 있으니 그럴만도 하네요. 카메라에 이 꽃들이 다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잠시 꽃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꽃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꽃밭이네요, 꽃밭. 꽃은 먹지 말어라. 어? 아, 여기 누워서 한숨 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까?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한숨 자고 갈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살 것 같은, 아니면 뭐 스머프가 살 것 같은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저께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더라면 이곳에 텐트를 쳤으면 좋았을 텐데요. 비가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염소와 양들이 사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사람들의 흔적이 거의 없는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하긴 하루누르에 접근하는 방법은 뭉근모리트라는 곳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가는 이 길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뭉근모리트에서 가지만 저희는 새로운 루트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테르지에서 바로 말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꽃길을 달려보겠습니다. 추워!
총소리가 울렸다. 가까운 곳 100m, 아니 150m. 산속을 헤매이는 사냥꾼을 만났다. 이 사냥꾼은 우리가 산속에서 만난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었다. 사냥꾼은 우리에게 앞으로 4시간에서 5시간을 부지런히 가야 호수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갔다 온다, 밀. 인중이? 기름. 왔다 하시였다. 일시. 사냥꾼이 내어준 차 한 잔을 마시고 우리는 또다시 길을 떠났다. 축! 왼발. 행군관을 군관한다. 군관은 멋진 몽골말. 군관시자. 하나, 둘, 셋, 넷. 멋있는 몽골말. 많고 많지만 바로 네가 몽골말. 멋진 몽골말. 달리는 데는 천하무적. 잘. 문크 차트승. 왔습니다. 자, 내 생에 이렇게 큰 성취감을 누려보긴 정말 몇 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호수만큼이나 오는 여정도 아름다웠고 제 자신에 대한 인내심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달려! 오케이. 이야. 말해서 내리겠습니다. 한 5시간 만에 말해서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워 들려오는 산새의 소리들을 들으며